자, 그 다음에 타이틀 2에 보면 독성가스, 그죠? 독성가스. 독성가스 허용 농도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독성가스 허용 농도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독성가스 허용 농도. 독성가스 허용 농도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여러분들하고 같이. 독성가스에 대한 내용은, 그죠?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주어져 나옵니다. 자, 요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동그라미 1번에 보면, TLV, 그죠? TLV, TWA, TWA. 자, time, weight, average.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시간 가중치, 한계 농도를 우리가 TLV, TWA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얼마를 기준으로 하는가 하면, 200ppm을 기준으로 합니다. 200ppm.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200ppm보다 낮으면, 그죠? 낮으면 독성가스. 200ppm보다 높으면 이거는 우리가 독성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200ppm보다 높으면 우리가 비독성가스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TLV, TW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허용 농도를 기준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건강한 성인이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했을 때, 그죠? 인체에 해가 없는 농도, 그죠? 건강한 성인이 하루에 8시간 독성가스에 노출되었을 때, 인체에 해가 없는 농도, 이것을 우리가 TLV, TWA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어져 있는 내용이, 그죠? 두 번째로 주어져 있는 내용이 LC, 50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LC 50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5000ppm을 기준으로 합니다. 5000ppm. 이 5000ppm이다라고 하는 것은 100만 분의 5000이 된다 이 말이겠죠. 100만 분의 5000. 자, 100만 분의 5000. 즉 다시 말해서 5000ppm보다 낮으면 이것은 우리가 독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5000ppm보다 높으면 우리가 비독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00ppm 미만은 독성. 그다음에 5000ppm 미만은 독성. 이상은 우리가 비독성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LC 50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죠? LC 50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실험지이죠. 그죠? 실험지. 힌지 집단을 기준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힌지가, 그죠? 1일 1시간씩 독성가스에 노출시켰을 때 14일 이내에 힌지 집단의 50%가 치사하는 농도.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씩 흰지 100마리를, 그죠? 독성가스에 노출을 시켰을 때, 14일 이내에, 그죠? 14일 이내에, 그러니까 50%라고 하면 50마리가 되겠죠, 그죠? 50마리가 죽는, 치사하는 농도를 우리가 LC 50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독성가스 허용 농도를 나타낼 때, 우리가 이것은 사람을 기준으로, TLV, TWA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기준으로 나타낸 것이고, LC 50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험지를 기준으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이 정의가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가 하면 이 LC 50이 과학가스 안전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허용 농도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 LC 50이 허용 농도에 대한 정의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100만 분의 5천, 즉 다시 말해서 5000ppm을 기준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TLV, TWA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략을 하도록 하고, 그죠? 생략을 하도록 하고. 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서 LC 50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LC 50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COCl2다라고 하면, 그죠? COCl2다라고 하면 LC 50을 COCl2, 이것을 우리가 COCl2, 여러분들 처음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와 같은 가스가 뭐 어떠한 가스에 해당이 되는지 조금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반드시 이야기를 해 드릴 테니까, COCl2라고 하면 우리가 포스겐이라고 하는 기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포스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니까, 그죠? 이것은 우리가 O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단위는 OPPM이 되는 것이다. 그죠? OPPM이 되는 것이다. 이 ppm 앞에 나와 있는 이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가 독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불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F2를 우리가
불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F2를 우리가 불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불소는 우리가 얼마가 되는가 하면 185ppm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185ppm이다. 자, 그 다음에 HCN, 그죠? 시아나 수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140ppm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140ppm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H2S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444ppm이다. 그죠? 444ppm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독성이 강한 것은, 그죠? 가장 독성이 강한 것은 우리가 무슨 가스가 되는가? COCl2, 포스겐 가스가 독성이 가장 강하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나열되어서 LC50에 관련되어 있는 독성가스의 기준표가, 이것이 우리가 동그라미 3번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에는, 그죠? 제독제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독제. 이 제독제라고 하는 의미는 독성을 뭐 한다 말입니까? 제거시키는 약제. 그죠? 독성을 제거시키는 약제를 우리가 제독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제독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그죠? 처음에 우리가 제독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염소라고 하는 가스가 나옵니다. 염소. 그 다음에 포스겐이라고 하는 가스가 나옵니다. 포스겐. 그 다음에 황화수소라고 하는 가스가 나옵니다. 황화수소. 그렇죠? 황화수소.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시아나수소다라고 하는 가스가 나옵니다. 시아나수소. 시아나수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화황산. 아황산 가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모니아라고 하는 가스가 있죠. 그죠? 암모니아. 그죠? 암모니아. 그 다음에 산화에틸렌. 그죠? 산화에틸렌. 이렇게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산화에틸렌. 그 다음에 염화메탄이라고 하는 가스가 있습니다. 염화메탄. 그죠? 염화메탄. 이와 같은 가스들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그죠? 염소라고 하면 Cl2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포스겐이라고 하면 COCl2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황화수소는 우리가 H2S, 시아나수소는 우리가 HCN, 그 다음에 아황산 가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표기를 해 볼 수 있는가, 그죠? 아황산 가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SO2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죠? SO2. 자,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NH3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하는 것이고, 산화에틸렌은 C2H4O라고 표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염화메탄은 CH3Cl, 그죠? CH3Cl.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하고 있다. 그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다. 자, 우리가 가스 종류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죠? 가스 종류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되도록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쉽게 암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표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죠? 여기에서 염자를 따서 염가탄소, 그죠? 염가탄소. 즉, 다시 말해서 염소를 타고 가서, 염소를 타고, 그죠? 타고, 염가탄소, 염소를 타고 가서, 이렇게 됩니다. 그죠? 염소를 타고 가서, 염소를 타고 가서, 염가탄소. 그 다음에 포가소, 이렇게 표기합니다. 포가소, 그죠? 포가소, 이렇게 표기를 하고, 황가탄 이렇게 표기합니다. 자, 포스겐 가스 포기하고 갔어, 고마, 그죠? 포기하고 갔어. 그다음 황가탄 이렇게 표기합니다. 황가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자, 여기에서 황가탄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황가탄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가, 그죠? 시가 앞머리 숫자를 따서 우리가 시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죠? 시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시가. 시가. 이렇게 표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죠? 아가탄물. 아가탄물. 그죠? 아가가 타놓은 물이다. 그죠? 그 다음에 암산염불. 그죠? 암산염불. 이 불자를 여러분께서 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이 불자를 우리가 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암산을 해서 염불을 한다. 그죠? 암산염불. 그죠? 암산염불.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 여기서 가짜라고 하는 것은 가성소다수용액. 탄자라고 하는 것은 탄산소다수용액.
그 다음에 소자라고 하는 것은 소석회,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나왔죠, 그죠? 가성소다 수용액, 탄산소다 수용액, 소석회, 그 다음에 물,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제독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